지금 인간 쓰레기 신동혁, 본명 신인근. 신동혁이는 자기가 제14호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죽고 싶다거니 뭐니 하며 아우성을 치다가 지금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별의별 구차스러운 변명을 다 늘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편집사는 비린내가 나는 지저분한 놈의 너절한 행적을 시시콜콜 따라가며 까발길 필요는 없지만 그놈의 이야기가 모두 날조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얼마나 허황하고 비열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신인근이 살던 평안남도 득장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는 평안남도 득장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조국을 배반하고 가전 험담지를 일삼고 있는 신동혁, 본명 신인근. 신동혁이와 어려서 함께 자라며 공부를 했거나 같이 살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배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의 굴수는 법, 샘새는 법, 그리고 관리소에서 지켜야 하는 보호하고 규정. 제가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우리를 가르쳐주러 들어오는 선생 총차고 들어와요. 예, 신인군이와 함께 어려서 공부도 함께하고 같이 자란 동물이죠. 네. 네. 언제까지 같이 다녔습니까? 전 같이 태어나서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네. 신인군이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네. 자, 이거 지금 신인군이는 자기가 아니라고 지금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데. 이건 어릴 적 사진인데 이 인군이가 맞습니다. 네, 정확히 알아요? 네. 네. 머색도 그렇고. 네. 그때 사진. 네. 옆에 처녀는 생각이 안 나고. 전혀. 옆에 처녀는 그 옆에 옆집 옆집 아이였습니다. 옆집 옆집 아이 같은데 그 아이가 그 같이 유치원 다녔다는데. 신인군이하고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놀매 고등중학교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후에는 네, 지금 수원고등중학교로 됐으니까. 명칭을 바꿨군요. 네, 명칭을 네. 바꿨습니다. 그때 이자거티 인군이 아이 때 학생 때 인군이가 엄마가 이렇게 독해 사건을 해서 엄마가 이거 그 예, 법조치를 받을 때 예, 밥을 해겠고 면식 갈 때는 심심하다면 나하고 같이 가자 해서 한번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예, 그리고 뭐고 농촌전 한번 나갔을 때 저 예, 팔반이라는 데 나갔댔습니다. 팔작업반이라는 데 농촌전 중학교 4학년 때 나갔댔는데 그때 예,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있었으니까 예, 그 학생들하고 나하고 왔다갔다 싸움할 때 인군이가 옆에 있다가 인군이가 예, 우리보다도 체격이 좀 크고 키가 좀 컸단 말입니다. 몸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인군이가 나 다른 학교 동무들하고 왔다갔다 할 때 인군이가 옆에서 나서서 두세 명이 있던 게 다 뛰었단 말입니다. 그건 아직도 너무 생생해서 예, 인군이도 그 구슬이 하면 그 내 운산에 부흥강산에서 있으면 음식이랑 먹을 때 구슬하면 인군이 아까 다 웃었단 말입니다. 인군이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체가 커서 제일 뒤에 앉아서 수업 받고 있습니다. 학급 쪽으로 제일 큰가? 네, 네. 제일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인군이가 이거 학교 당은 잘 안 나오고 이래서도 이거 철봉 거는 거 매달 거는 거 좀 취미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다니면 나랑 같이 나가서 뭐 그 인군이가 학교 딱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네. 집이 인군이 집이 학교 딱 옆에 됐습니다. 네. 저녁 때마다 그저 나가서 같이 뭐 철봉이랑 매달려서 좀 놀곤 하셨습니다. 네. 근데 학급이 우리 한 25명 되는데 남자가 한 12명인가 되고 여자가 13명인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은 박순이 됐습니다. 선생님이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기 싫어서 계속 그저 뒷자리에 앉아서 잡담하곤 아이들을 놀래주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집에 와서도 그저 목자판에만 끼우고 인민학교 들어서면서 인민학교 4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했단 말입니다. 같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정을 보면 인구 있는 인간이 이 사람
좀 사람이 온순해 보이는 소리도 우스크리하고 그 사람 척범은 저 사람은 좀 둔주세 모임의 소리도 어딘가 모르게 척범은 좀 웅크란 데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선생님들도 계속 뭐 학교도 이렇게 싸우다가는 조금씩도 무슨 이렇게 뭐 지각하던가 뭐 이렇게 해서 미칠 정도 뭐 이렇게 안 나고 좀 이렇게 선생님들도 인근이다면 이렇게 안겨오는 학생이 아니고 뭐다 보니까 우스크리 하니까 인근이 해야 되고 출석육장을 갈 때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급이 됐으니까 난 주스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자세히 본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만 또 우리 뭐야 그 집하고 가까웠으니까 자세히 보는데 또 인근이가 너무 튀어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나도 이렇게 축범은 이렇게 야 이거 좀 멀린다 그래야 될까 뭐다 그래야 될까 국회에 보이고 그다음에 졸업 탔는데 졸업 탈린 박에는 학급을 이렇게 옮기다 나니까 수안학교로 가다 나니까 누가 수안학교로 가서 인근이가 나하고 같이 수안학교 가서는 이렇게 학급이 갈라져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다 나니까 인근이는 이쪽 학급에서 졸업 탔고 나는 1반 2반 있는데 나는 1반에서 졸업 탔고 인근이는 2반에서 졸업 탔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음악에 좀 저희가 있단 말입니다. 인근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인근이한테 그 좀 관심이 커서 좀 학교 때부터 그런 걸 배우라 계속 했는지 좀 계속 음악 소재에 같이 다녔습니다. 음악 소재도 저하고 좀 같이 뛰었는데 그 음악에 취미는 인근이가 없었고 그저 아버지 보내서 음악 선생한테 말해서 저 아버지 이제 저도 말하시피 아버지가 뒤탄하니까 이제 좀 배워줬으면 아들을 좀 배워줬으면 해서 아버지 덕에 들어왔습니다. 그거 무슨 나팔죠? 그 음악 서점에 다니면서 나팔 좀 따라다니는 거밖에. 어떤 나팔 부르는지. 테나 부르습니다. 테나. 내가 학교 때부터 나팔 사람도 부르는데 무지개 테나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테나 주고 야를 음악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걔한테 테나를 부르는데 테나 부른 과정에 또 이 트롬본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그 트롬본을 불렀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돼서 그 악기를 배웠습니다. 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 32살까지 그래서 계속 드럼베트 불렀습니다. 드럼베트를 불렀습니다. 네. 기호소 기동대 있었습니다. 네. 안주탄광 거기도 있어요. 그러면 재선님 대표고 네? 재선님 대표고 어느 땅 가서 이 선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60년, 65년 그때 잡혀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예. 아. 정치범 성소로, 14호 성소로요. 뭐, 제 아버지도 그때 들어갈 때 10대 어린 나이였었는데, 네. 뭘 알고. 재선을 대표고, 어느 땅 가서 이 선전도 있었으면, 계속 주문 나팔 그렇기 때문에, 나 인근한데, 너 한다 그러고, 내가 좀 비하면서 예수구나, 좀, 전사시킬라, 이랬는데, 그래서 그 뒤에 있어서, 늦게 공부시키니까 성공을 했어요. 그 생각나요? 그 출길 거기서 아이들 세워놓고 경제선동 하던 거이? 그래도 그 아이들 중에서 그 인근이 새끼가 하던 애가 그 나 역시도 또 예술에 조금 좀 취미가 좀 있고 그랬으니까 그 나팔 불 적마다 항상 봐서 요 드럼본 이거 불든 기억이 이제 나도 정확하게 납니다. 예, 근데 세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 우리 사회주의 교육 체계의 그 공부를 말짱하니 졸업하고 나오납니다. 그거. 네. 제가 같이 다니는데 이 신인군이라는 이 사람은 내가 어디 어머니가 법적죄를 지고 어머니가 법적죄를 지고 뒤가서 어머니가 이거 이렇게 된다부터 내가 타락돼서 있기 때문에 같이 집에서 하나급 다니면서 그저 테레비가 퍼턴 테레비 옛날에 그러니까 그저 아이 때 그때 재미나서 인근네 집 가서 놀기도 하고 거기 가서 그저 테레비도 보고 하면서 예, 인근이가 이거 같이 묵기도 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텔레비가 이 집에 텔레비가 하나 있다나니까 계속 인근네 집에 계속 가겠습니다. 가서 그래서 텔레비도 보고 거기서 두 분이 한 번씩 잠도 같이 자고 아버지가 좋았으니까 제 마음이 용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인근을 위해서 자꾸 남을 위해서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아버지 얼굴 보고 계속 인근네 집 갔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저 우리 가정이 파괴된 상태니까
기장식은 이 수영남이나 아주 홍동장 같이 동무도 같이 할 거니까 와서 재미 놀기도 하고 잠시 자고 네. 저들이고 네. 이런 거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충성이는 그 집도 옆에 있으니까 네. 놀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선 졸업한 다음부터 되면 우린 헤어져도 안 하니까 그냥 오자마자고 보냈지. 그래서 졸업하기 6학년까지는 거죠. 같이 졸업하고 같이 그죠. 나처럼 너 집 가서 밥 먹자.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그냥 지켜면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다음에 평북도 운산 나가서 97년도 학교 졸업하고 2002년도까지 운산에 있었는데 운산에서 2000년도에 인군이가 운산에 나왔댔습니다. 운산에 나와서 거기서 단 거죠 합숙생활을 나와 같이 두 달인가 정도 했는데 그때 내 동창생으로서 너무 뭐 반갑기도 하고 길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신발을 구할 때 새 거 사서 하루밖에 안 신었네. 예. 그 신발을 왜 이거 채 신고 달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분이가 고향 기대면 고향에 갔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훗날에 뭐 군대 나갔다 제대하니까니 뭐 지금 현실이야 알았습니다. 수영산에도 닭은 있거든요. 뭐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철저만만 넘어서면은 자유롭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닭고기를 한 번만이라도 먹고 싶어 수용소에서 탈출을 했다는 신인군이 집에 있을 때 어머니 승인 없이 토끼와 닭을 잡아먹고 옆집의 염소도 훔쳐서 잡아먹어 많은 사람들의 속을 태우고 마을이 복잡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인군이가 그 생활을 좀 바로 해야 되겠는데 괜한 일도 안 나가디 집에서 해난 거 이제 어디 뭐 쌀일도 채가고 가뚜가나 이제 어디 괴물을 얻은 상태인데 집이 그 좀 자기가 이제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래 그 좀 그걸 좀 알고 좀 이렇게 해야 되간데 계속 그 채가고 그래서 또 여기저기서 바깥에서 또 채와서 또 비꾼 어디 기니까니 이제 어디 그 괴물가 난 이런 아들 있는 속에서는 난 누가 봐도 멋살 같다. 그니까 이거 그때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속썩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제 어떻게 속썩고 그래서 정말 그 가정 불화가 자자했습니다. 그러다가 되면 무슨 저희 뭐 일가 친척들 집이 어딘가 알아도 보고 뭐 해가지고 뭐 인군이가 뭐 여기도 댕기고 뭐 저희 거머네 집에도 다니고 뭐 그러니까 개모던 쪽에 무슨 뭐 그러니까 언니네 집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된 과정에 이거 뭐 거기도 다 씨한테 아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 가정적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인분이 때문에 집이 자간 그 괜한 이제 어디 집에서 쌀도 채가디 뭐 있는 대로 그저 먹으려고 괜한 길디 가고 그저 비꾼들은 아니 여기서 여기 뭐 토끼 채가 때 저기서 염소 채가 때 일매서 거서 비꾼들은 개인한 어디 그래서 그 좀 가정적으로 좀 복잡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들어올 때 19살이라서 경로동에 다닐 때 내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경로동에 다니다가 또 경에 수안경에 가서 좀 다니면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계속 뭐 땐지 잠깐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 우리 염소 두 마리 뭐 돈 있던 거 다 뭐 식량 있던 거 다 지고 가서 다 물어주고 그렇게 하고 또 그거 마지막에 계속 오니까 난 이제 돈은 못 물어줘. 기술 집 있고 다 내가 딱 부서지단 말이네. 그거 지금 모른다는데 이 인군이 후도 모이가 또 역시 이거 빠마를 그 이거 경남에서 리발도 좀 하고 이렇게 빠마를 하면서 이런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난 이 우리 이남동문의 집은 좀 멀고 이 집은 가까우니까 이 머리단장을 하러 이 어머니한테 내가 한 1년이면 한 속다리면 한 번씩 댕기다시피 하면서 한 해 댕겼단 말입니다. 고기로 가문 인군이는 일꾼 나가서 푹 두드려 잡아서 그 집에서 자고 어머니가 인구나 손님들한테 좀 물러가라 이 기억에 생생하죠. 조금 요만큼 가서 자라 쑥 두드려서 자고 이 밤이라고 와서는 이 그 생활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이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던 봉창이 수안동 황성남이네 집에 옆에 살을 때게 그 황성남이도 지금 우리 집에 왔는데 요즘 놀러이 그 옆에서 살을 때게 바로 인군이가 그 집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내가 그거 가서 어머니가 이 좀 불러가서 좀 여기서 자라 이거 진실펀펀하게 같이 살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멀어 갔다 할 수 있나 너무나도 천면피하지 않나 이거는.
종합적으로 말하면 인근이가 어리석은 것 때 말입니다. 저 후어머니한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엄마하고 후어머니는 생활 방식에 전혀 다른 여자. 개조적인 여자니까. 비록 뭐 인물은 자기 엄마처럼 혼하지 못해도 기억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 이 생활을 깐지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제 엄마처럼 협작하고 그런 걸 저 이부도마가 사고를 얼마나 쓰겄게 하고 자기 아버지를 아직까지 안고 군사해 주지 않습니까? 다리적으로 벌때 이부도마를 벌린다고 하면 그건 하긴 뭐 그런 걸 알고 같으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겠지. 지금 발대막에서 그다케 해갈 줄이지 이 인근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인근이 엄마하고는 다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똑똑한 색세 오지라 하니까 하루는 날 보고 손 바닥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손 웃게 봤는가 하니까 그 수안골이 있는 무슨 어떤 여자인데 이렇게 손 보라 갔는데 내가 인근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밥도 아야 잘 먹고 하룻밤 자고 인근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가면 야가 손 보라 가서부터 엄마의 주는 밥을 얻어먹고 천보러 간 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가다 말입니다. 심사숙고 하고 달라고 했는지 한 번 가서 손보고 마음마다 사는 게 아니라 몇 번 가서 인근이 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부부 생활 시작했는데 손보는 시각부터 그 새끼 그 집에서 도망치는 순간까지 엄마 준 밥을 먹고 살아난 아이가 엄마를 모른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인간이라는 거. 신인근이가 거문을 받아 났다고 하는 몸의 상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두 살 때 우리 손엄마도 알지 뭐 그때 그 옆에 집에 개물이 난 거 아장도 걸어다 벌써 주장을 안 나가지고 고름도 과학을 때 그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맞았는데 그건 어머니 알고 있는 사실 좀 얘기해 주죠. 지금 신인근이 어머니하고 나하고 동무들이고 가까웠단 말입니다. 그런다가 또 그 집하고 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 길 하나 사이에 앞뒤집이고 하루도 정말 뭐 수십 달에 우리 집에 오곤 했는데 하루는 쉬는 거에 안고 와서 그 외계니 아까 괴물이 됐답니다. 근데 흠성하게 이렇게 돼서 꽤나 그거 오래 알았습니다. 오래 알고 흠집도 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 와서 그저 아이를 안고 그거 막내 아들 낳았다고 좋아서 안고 체중에 우들이 된 거 들고 상처가 이거 지금 두 살 때 기댄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찰이라고 다쳐서 이 발 발목이 그 오염돼가지고 그것도 한 그것도 그래 한 2년 동안 갔습니다고 그 흠집이 그래서 그 자고 그 오염돼 갔습니다. 그 손가락 잘린 경우에 저렇게 아시면 좀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일하다가 갱에서 뭐야 평북도 군산군 북리 3반 거기서 내가 미발사로 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다쳐서 요 한 개 매들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허튼 소리를 봉봉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 어머니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야가 수학 박사에 다녔단 말입니다. 이서 근데 거기 가서 닭갈리공을 했습니다. 닭갈리공을 하다가 거기서 강해를 쳤단 말입니다. 찰로 잡 누구? 인근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날이고 96년 4월 4일 날이 됐습니다. 그날 내가 원래 그 인근이 어머니가 이 생활 습관이 나쁘고 이게 그러니까 인근이가 내가 지금에 와서 오늘 보면 어머니를 닮았다고 해야 됩니다. 그가 어머니 자체가 생활 굴곡에 나쁘고 거짓말을 잘하고 허풍이 많고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니 이제처럼 물추가 딸고 나한테도 그때 물추가 딸면서 물 개지가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식량을 꼬갔댔습니다. 식량을 빼고 고난의 행군됩니다. 식량을 꼬갔댔는데 이제 내려라 머려라 내려라 머려라 하는 게 4월 4일 날입니다. 그 날에 다리로 착하니까 그 인근이 어머니가 손에다가 열쇠 있지 않습니까? 집 열쇠 그걸 이렇게 길게 걸었단 말 이렇게 열쇠에다가 이렇게 끈을 길게 맨 겁니다. 그 손을 이렇게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집에서 문을, 내가 집 대문에서 땅 와서 쳤댔는데, 지금도 그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끔찍한 건, 내가 그 3분 전에만 먼저 들어갔으면 같이 덮개 맞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3분 전만 같이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난 착 들어갔는데, 벨루이케 의사가 당황해서, 막 당황해서 이게 날 막 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탁은 길바닥까지, 거기서부터 길바닥까지, 이게 자동차 도로까지 한 20m 정도 됩니다. 자기 집 대문부터. 근데 20m를 막 밀고 날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나 또 뭐, 죽었다 그런 거, 뭐 빨리 달라고 길문 사력이 치우고, 여자가 좀 험한 여자니까, 기니간이 거기서 따라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는데 그때 그 까죽의 나이. 그러니까 그, 예, 인군이 엄마가 죽인 그 이름이 유춘애 겁니다. 김춘애. 김춘애인지 그 덮개 맞은 여자 이름이 춘애고 아들 이름은 유일입니다. 유일이. 그러니까 아버지. 인군대 나갔다. 인민군대 갔습니다. 인민군대 갔습니다. 유일이. 아버지는 그 병으로 사망하고 춘애가 그 아들을 둘이 데리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거 재갈 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홀에다가 차고 있었다고 깁니다. 근데 그건 난 그건 뭐 보지는 못했고. 근데 내가 갔을 당시에 자간 그 춘의 아들을, 걔가 덕기를 지금 까 죽이고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상태단 말입니다. 난 지금도 그 생각 막 서름이 끼칩니다. 그니까 나와가지고는 행동한 건 그 열쇠를 손에다 걸었다, 풀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자기도 당황했으니까 계속 걸었다, 풀었다 하던 게 이게 그니까 기억에 생생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는 누구다고 나보고 말이나, 야, 윤희야, 내 이름이 윤입니다. 네, 아니, 네. 윤희. 그러니까, 윤희야, 내가 암만 길에도 너 돈이야. 날아가는 돈이라도 잡아서 주지 않으리. 너 이렇게 지금 아파기는 애들 한자 됐으니까 아파기는 내가 그거 하면 안 주간. 내가 내 이름 꼭 줘. 걱정하지 마라. 내일 몇 시간에 오라. 나 지금 인군이 아버지 만나러 가야 돼서 그래. 그 인군이 아버지가 그때 편의해서 무슨 자전거 수리인지 했습니다. 그때 직업이 자전거 수리, 자전거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간다 길면서 나 지금 급해서 그런데 고개를 가니까 너 내일 몇 시간에 꼭 오라. 그래서 생각 없이 언니야 내일 꼭 주지. 근데 그 이자 까죽엔 아이고 유일이가 네. 그 여자 그 주변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타는데 그 손목을 꽉 쟀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 그하고 거죠. 언니 꼭 달라요. 그하고 집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음 날에 그 집에 또 그 시간에 내가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인민반장이 어더니 눈 벌리니?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인군이 막 춘에 까죽해서 잡혀갔다 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 언제 갔나?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하, 내가 그때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까고 급하니까 응? 까고 이러면 대문 밖으로 지금 나오거니 난 들어서거니 하니까 그때 내가 집에 들어갔으면 이자처럼 뭐 덕길로 한 대로 맞아갔는지 그 살인 몇 기억 했으면 예, 예. 맞아갔는지 아니면 이 뭐 뭐 어떤 그 결과가 차려질 갔는지 막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 기대면은 재패 가서 우리 어머니가 또 한번 미운이가 됐다.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살면서 앵카가 왔으니까니 묘리가 난다고 아는 사람 중에 묘리 좀 꼬거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들하고 엄마 혼자 딱 한 명 가졌단 말입니다. 가가 그때 생일이라 하며 그래서 난 가 죽을 건 뻔하고 다름이니까 죽기 전에 그저 나하고 또 가깝고 인간적으로 너무 또 동물로서 가깝고 지나게 해서 내가 너 죽기 전에 면회 갔다는 걸 생각이나 하라 하고 그렇게 하고 나 면회 갖고 갔는데 그 구리장에서 다 받아줍니다. 어쨌든 여자 자체가 전미랄까 인간 생활에서 사람들이 이 세계관 수준에서 다르단 말입니다. 뭐해를 꿈에 갖고 사람을 죽이게 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저성을 시켜갖고 사건
이게 마음이 곱고 선량한 사람들은 이 여자가 말하면 말을 잘한다 말입니다. 서클을 예술을 했으니까 소개도 하고 하술을 한 여자니까 이 말, 이 언어, 이 풍습이 이게 좋다 말입니다. 하술 했습니까? 예. 소개만 해서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안주 씨. 안주 탄광순 방송. 안주 탄광순 기도. 안주 탄광연합기도. 예. 예, 기동대. 예, 파술을 했는데, 했는데 세간살이를 못하고 첫째로 여자가 책짓을 못하고 세간살이를 못하고 돈을 협잡해서 먹으려고 하고 자기 피땀을 내서 자기 고 육신을 내서 살아가는 방식이 없지. 남이 걸 이렇게 퉁쳐서 툭툭툭 사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빚을 달라 하면은 이건나 이거 가면 까 죽일까? 응?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갖고 그 죽일 당시도 응? 아들하고 맏아들하고 짜고 죽였단 말입니다. 네. 예? 대동강 강변에 신용장관은 그 강변으로 가서 저 형한테 강변 옆에서 빠지길라고 이 여자 보고 야 나도 빚 받을 거 있으니까 빚을 받아갖고 네 빚을 물어주고 왔으니까 가자. 그러고 강변 쪽으로 쭉 갔는데 무진대 쪽으로 가는 길로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띄엄띄엄 오니까니 기회가 조성이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길이니까니 다시 가자 해갖고 집으로 와서 밤에 빗받으러 가자 해갖고 세수하라 빨리 화장하라 가보니까니 난 화장하라 해갖고 와서 화장하고 눈썹을 그리는데 내가 눈썹을 그려줄게 이렇게 해갖고 제가 눈썹 그려주는 채 하면서 뒤에서 아들이 머리끄들 잡아 휘두르고 이렇게 서서 눈썹을 그려주니까니 여자는 생각 없이 그리는데 뒤에서 아들이 팍 잡아당기니까 잡아들여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올라타갖고 모가지 엄마가 누르고 아들은 도끼로 깠단 말입니다. 길게서 죽였습니다. 기카곤 아버지 늦게 들어오고 그 길리에서 기캐가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날 보안서에 가서 제게 알고 있다는 거. 인군이가 보안서 보안원들이 말하라 하니까니 우리 엄마가 여자를 하나 까주겠다. 이렇게 해서 명일보안원이, 담당보안원이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니 피비린내 나니까니 담백에 피부 묻은 걸 다 권리로 닦고 피비린내 나니까 시래기를 삶아서 냄새를 없애느라고 했단 말입니다. 검게하다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신고를 받고 왔으니까니 너희 통관 좀 보자 하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포화라는 게 집이 쑥 들어가서 이 요게 문이 있어 이렇게 창문 넘어가야 된다 말인데 그래서 넘어가서 열어보니까니 도끼를 쭉 찍은 안 되고서 누가리 두테나고 먹던 막 머리는 사자 머리 해갖고 해보자 명일주더니 말하는 게 그 담당 보안원이 말하는 게 우선 머리카락 입어서 쫙 건드셔드란 말이에요. 시체 보고 이렇게서 사람들 시키갖고 실어갖고 신용체에다 실어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불량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내리내리 다 똑같이 형도 같이 공모해서 사람을 까지기 위해서 국가법에 의해서 처단되고 아들도 둘째 아들도 또한 군물이니까니 나가서 이렇게 놀아 먹었습니다. 엄마 생활이라는 게 때려먹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매일 먹을 거 콩뚝대기라고 오늘 한쪽에 먹고 우린 생활한다면 콩뚝대기라면 어느 정도 먹고 내락생 먹자 이지만 야는 언제를 전화해 먹고 우리 맨날 가서 전화해 먹고 들어 누운다 말입니다. 방청에서 이거 이런 방부랑 같이 한 동네에서 살면서 전역경하고 아주 가깝게 댕기고 그래서 나도 이 사람들하고 가깝게 다 지내다 보니까는 그 여자하고도 또 그 섭수가 좋은 여자니까는 잠깐 또 이렇게 교제가 되고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경제적 거래랑 이런 건 하는 건 없었는데 하여튼 이제 말한 듯이 그 여자 생활 전부는 아주 그 허황한 그 공상망상 이거로 해갖고 그 남을 등치고 자기 뼈씨만 널리고 그런 것만은 건 이제 100% 다 맞습니다. 그 여자 생활 자체가. 그렇게 하고 그 춘애라는 여성한테 그 혼자 사는 여성한테 돈을 뺏기 위해서 그 여자는 시시탐탐으로 여러 차례 널이고 그룹은 가정에 이제같이 뭐 화장을 시켜준다 분장을 시켜준다 하면서 덮기로 해서 그렇게 까고 살인을 치고는 정당에는 그건 신인군이가 왔다 이제 갔다 저거 신고한 것만은 가장 정확하고 아니 그 죽기 며칠 전에
너네 장애교를 계속 노집이 꼬드리니 너 인품 깎이는 것도 모르니 하니까 그때 하는 소리가 남아지니 내가 장애교 고와서 우리 집이 꼬드리겠나 나는 그 한 데서 빚받아야 되겠는데 그때 돈을 2,000원이 됐습니다. 그 2,000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2,000원을 받자니까 야 하고 팀은 2,000원 못 받겠고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자기네 집 오면 곰상곰상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 돈 받고 이나마 좀 나하고 고맙게 말해서 고맙다고 돈만 받으면 난 대상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며칠 있다가 야가 죽었다만 신인건이는 살인자인 제애미의 거짓말 솜씨와 사기 협잡질의 유전자를 태생적으로 이어받은 말 그대로 온몸이 거짓으로 빚어진 자입니다. 이렇게 신인근이는 제가 걸어놓은 올가미에 제 스스로 목을 거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14호 정치범 수용소 탈출이라는 사기극을 연출해서 여론을 농락질하고 묵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호황한 거짓말로 드러나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깨깨 망신시켰으니 이제 어찌할 텐가. 물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원래 뻔뻔한 사기 협잡꾼들인지라 신인군이 때문에 제놈들의 구린내 나는 낯짝을 더 구겼지만 더러운 목적 실현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이놈을 계속 싸고 도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밝은 대명천지에 그런 억지가 절대로 통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경고하건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신인근이와 같은 인간 쓰레기들을 싸고 돌며 비열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계속 매어달린다면 더 큰 규탄과 봉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유치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맞장구를 치며 놀아대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 주범들을 법정에 세우고 신성한 인권을 모독한 죄로 응당한 징벌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